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4학년 2학기 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박바우와 박서방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대화의 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절을 어떻게 지키며 대화를 해야 되는지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책은 90쪽부터 95쪽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로 한번 높임말을 잘못 사용해 본 경험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높임말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물건은 높이는 말을 사용했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물건을 잘못 높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높이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구두는 특별 할인 제품이시고요. 내가 제품이시라고?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내가 나오셨다고? 이 핸드폰은 매진되셨어요. 내가 매진되셨다고?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고객처럼 존대하는 이 불편한 현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건을 높인다고 사람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높이는 것은 버려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네, 물건을 높이는 말에 나온 높임말을 잘못 사용한 예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구두는 특별한 할인 제품이십니다. 이렇게 구두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을 하였죠. 자, 두 번째,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예, 아메리카노를 높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 휴대폰은 매진되셨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에 물건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높임말을 사용해 본 경험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높임말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높임말과 이제 반말을 섞어 말하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도 높임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친구들끼리 높임말을 사용하진 않겠죠? 예, 높임말은 어른이나 어떤 뭐 회의나 이런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높임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우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높임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화의 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화 예절들이 있겠죠. 예, 그런 대화 예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대화 예절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는
90쪽이네요. 예, 두 아이가 한 말을 비교해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두 아이가 한 말을 비교해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장면을 보면 이 한 남자아이는 아버지 이건 내가 할게요. 그리고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버지가 이 두 아이의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면서 이 물음표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에 90쪽에 문제를 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다 그 두 아이가 한 말 중에 이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아이가 한 말 가운데서 대화의 절에 어긋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절에 어긋나는 부분은 남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학생의 대화였을까요? 예, 남자아이가 내가 라고 한 부분이 지금 대화의 절에 가장 어긋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 왜 이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해봅시다. 자, 어른 앞에서는 여자아이처럼 제가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해야 예절에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가 맞는 표현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대신에 제가라는 말을 사용해야 예절에 맞는지 교과서 이제 90쪽에 다 적어보았겠죠? 네. 한번 선생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제가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께 무언가를 도와드릴 때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이 밖에도 여러분들 제가 라는 말을 써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91쪽을 보고 이제 교통봉사를 하시는 인사 장면을 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오른쪽 그림에는 남학생이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어떤 그 상황이 더 예의에 어긋난 건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교과서 91쪽 1번과 그리고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3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동영상을 3분간 멈추고 잠시 여러분들 교과서 91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91쪽 문제를 같이 살펴봅시다. 자, 그림에서 어떤 아이의 말이 예절에 맞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 예절에 맞는 행동은 남학생일까요? 아니면 여학생일까요? 정답은 예, 남자아이가 한 행동이 예절에 맞는 행동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자, 보통 어른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 봉사를 해주시는 그 아주머니께는 수고했다는 말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더른께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였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절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두 아이가 한 말을 비교해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이 남자분이 지금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주었죠.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자 이분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신유의 생일잔치를 듣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2쪽이네요. 네 92쪽 신유의 생일잔치 이를 들어보고 한번 92쪽에 있는 93쪽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신유의 생일잔치를 들어보고 92쪽, 93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신유의 생일잔치 영상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신유의 생일잔치입니다. 신유의 생일잔치 원우야, 내 생일에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 당연하지. 우리 사촌사가 오랜만에 모여서 신나게 놀 기회인데. 안녕, 어서 와라. 신유 친구들이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신유는 어디 갔나요? 어, 신유야, 생일 축하해. 야, 신유야, 생일 축하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생일잔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유의 생일을 축하하러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손 씻고 식탁에 앉으렴. 이야, 맛있겠다. 내가 닭다리 먹어야지. 아주머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머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천천히 많이 먹으렴. 신유야, 이제 내 방으로 가서 놀죠. 여기야. 신유야, 여기는 책이 정말 많구나. 신유는 이 많은 책을 다 봤나 봐. 정말 많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봐. 역시 책을 좋아하는 신유답다. 얘들아, 나만 빼고 너희끼리 귓속말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미안해 신유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그냥 한 말인데 앞으로는 귓속말 하지 않을게. 그래, 앞으로는 절대 귓속말을 하지 말아줘.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속상하단 말이야. 신유야,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이제 재미있게 놀자. 그래, 뭐부터 할까?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원우야.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다들 또 놀러오렴.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안녕. 오늘 즐거웠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자, 신유의 생일잔치에서 신유 친구들이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한번 교과서 93쪽에 써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소별로 선생님이 한 번 더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놀 때, 지금 현관, 식탁, 그리고 신유방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93쪽에 영상을 보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고
신유가 신유의 생일잔치에서 친구들이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적어보세요. 자, 영상 상영하겠습니다. 신유의 생일잔치. 원우야, 먼저 현관입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 당연하지. 우리 사촌사가 오랜만에 모여서 신나게 놀 기회인데. 안녕, 어서 와라. 신유 친구들이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신유는 어디 갔나요? 어? 신유야, 생일 축하해. 야, 신유야, 생일 축하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생일잔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유의 생일을 축하하러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손 씻고 식탁에 앉으렴. 이야, 맛있겠다. 내가 닭다리 먹어야지. 아주머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머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천천히 많이 먹으렴. 신유야, 이제 내 방으로 가서 놀자. 여기야. 신유야, 여기는 책이 정말 많구나. 신유는 이 많은 책을 다 봤나 봐. 정말 많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봐. 역시 책을 좋아하는 신유답다. 얘들아, 나만 빼고 너희끼리 귓속말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미안해 신유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그냥 한 말인데 앞으로는 귓속말 하지 않을게. 그래, 앞으로는 절대 귓속말을 하지 말아줘.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속상하단 말이야. 신유야,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이제 재미있게 놀자. 그래, 뭐부터 할까?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원우야.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다들 또 놀러 오렴.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안녕. 오늘 즐거웠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자, 이제 교과서 이제 93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약 한 3분 정도 시간 동안 교과서 93쪽 현관, 식탁, 그리고 신유 방에서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93쪽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기 전에 선생님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구의 생일 잔치였는지 한번 말해 볼까요? 예, 그렇죠. 네, 신유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자, 친구 집에 놀러 갔거나 친구의 부모님을 봤을 때 지켜야 될 예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친구 부모님을 봤을 때는 뭘 드려야 될까요? 자,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인사를 그냥 친구들과 하듯이 편히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머리를 숙여서 공수하고 예절 바르게, 예, 높임말을 사용해서 인사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또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면 친구 부모님이 시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93쪽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신유 어머니께 현관에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으로 그냥 신발 정말 내팽개 쳐놓고 뛰어들어갔죠. 자, 그 다음 이 식탁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었어요. 자, 그 다음 신유 방에서는 친구들이 친구 앞에서 예, 귓속말을 한 부분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대화 상황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건데, 예, 교과서 94쪽에서 95쪽을 보고, 토끼, 사슴, 거북사자로 나누어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역할극은, 선생님과 나누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94쪽에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고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데 예, 부침딱지 6번에서 7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먼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침딱지를 붙여주세요. 예, 지금 예, 다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화 도중에 끼어드는 사슴부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토끼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슴 역할을 해주세요. 자,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의견이야.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자, 다음엔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부터 들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쵸? 대화 도중에 끼어드는 사슴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거친 말을 하는 거북에 관한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거북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끼 역할을 해주세요. 알라리 깔라리. 지금 토끼는 대답이었고 거북이 무엇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에는 뭐라고 붙여야 될 것 같냐면 뭐 너 혼나볼래? 뭐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상황 3입니다.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자. 선생님이 토끼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사자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른 친구도 발표해야지. 내 마음이야. 저요 저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95쪽에 질문 3번과 그리고 7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 멈추고 문제 3번과 그리고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멈추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할게요. 자, 토끼 역할을 한 친구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서로 묻고 답해봅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친구 1이 네,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질문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정답이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사슴, 거북, 그리고 사자 모든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사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과는 제가 하는 일을 자꾸 끼어들어서 할 말을 다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거북은 예, 거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자랑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말만 하는 사자였죠. 예, 자기 말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예, 그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사슴, 거북, 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끼의 입장에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사슴 같은 경우에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겠죠. 자꾸 끼어드니까. 자, 그 다음 거북 같은 경우에는 거친 말을 해서 나도 거친 말을 하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기분이 나빴다든지 뭐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자는 자기 말만 하니 별로 사자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슴, 거북, 사자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슴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하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겠죠? 그 다음
예, 거북이는 거친 말이 아니라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자 같은 경우에는 내 말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물들의 한 예의 바르지 않은 말을 고쳐 써봅시다. 지금 사슴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고 거북과 사자 말이 나와 있는데 거북은 뭐 혼나볼래 대신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 그만할게 라든지 사자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야 저요 대신 그래 다른 친구부터 하고 나서 할게 등으로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어책을 여러분들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 다음은 국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 활동은 약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다가 시간을 두고 5분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국어 활동을 다 푼 다음에 한번 영상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활동을 풀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활동 18쪽에서 21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영상 잠시 멈춰주세요. 국어활동 18쪽에서 21쪽을 풀어주세요. 자, 국어활동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자신이 고칠 점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이거는 정답이 매우 많을 수 있어요. 자, 고칠 점은 선생님은 상대를 뭐 바라보지 않고 말한다. 예, 이걸 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상대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대화할 때 자신이 말할 때 어떤 점을 고쳐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노력할 점을 써봅시다. 예, 첫 번째, 상대를 바라보며 말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바르고 고운 말을 쓴다. 세 번째, 시간과 장소에 맞게 말한다. 네 번째, 듣는 사람 기분을 고려하며 말한다. 다섯 번째, 상황에 맞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여 말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올바르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화를 보고 예절에 맞게 말할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민우구나, 어서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래, 고맙다고 전해들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머니께서 니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높임말을 써야겠죠? 예,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등과 같이 표현을 해줬으면 올바른 대화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미안해, 다리는 괜찮아? 지금 공이 지금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 학생이 그렇게 뭐 신경질적이거나 아니면 화를 내지는 않은 것 같아. 뭐라고 했을까? 응 괜찮아 라고 했겠죠? 괜찮아. 응, 다치지 않았어. 뭐 등등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국어 활동까지 여러분들 해서 오늘 그 대화 상황에서 올바른 대화 예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올바르게 대화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대화 예절을 실천하는 그런 4학년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